네, 안녕하세요. 예, 카오스 4각 강연 4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1강부터 4강까지 사회를 맡고 있는 과학동화 편집장 윤신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 1강부터 4강까지 쭉 함께 오신 분들도 몇 분, 여러분 그 말이 얼굴이 보이십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실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정말 이 강의로서도, 강의를 진행하는 저로서도 큰 행운이고 영광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까지, 10강까지 이 강의를 끝까지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강연 그 사회를 보게 됐는데요. 아마 이 이후에는 또 전문적이고 또 풍부한 지식을 갖춘 분이 사회를 보실 예정입니다. 그 이번 오늘 강의는 저는 이제 내각은 마지막 강연을 사회를 보게 됐지만요. 15일날 다음 주 금요일인데 정재승 교수, 그리고 진중경 교수의 인공지능 특강이 있습니다. 그때 오실 분들은 아마 한 번 더 저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때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4강쯤 되면은 또 우리 말고도, 이 현장에 있는 분들 말고도 함께하고 있던 학생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오늘도 멀리 대전에서 대전 동신과학과 학생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번 인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예의 바르게 깍듯한 인사로 저희에게 인사를 줬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또 한 군데 더 학교가 추가가 됐습니다. 더 멀리 제주에서, 제주까지 소문이 났나 봐요. 제주에서 제주과학부 학생들도 지금 원격으로 강의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아, 제주과학부 학생들 안녕하세요. 네. 아, 처음이라서 조금 늦네요. 네, 마지막까지 강의 함께 해주시고요. 이따 질문 많이 해주세요. 네. 예, 아, 조금 소리가 늦게 들어오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 네 번째 강의를 진행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 주실 강연자분은 권준수 교수님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오늘 좀 마지막이니까 제가 떨리네요. 서울대 의대 정신과 교수로 계시고요. 서울대 뇌인지과학과 교수를 겸임하고 계십니다. 아, 교수님은 특히 전에는 우리가 흔히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렸던 그 정신병이 있죠.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인식을 가졌던 그런 이름이었는데요. 이걸 조현병으로 개정하는 데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저는 이 병명이 어떻게 생겼을지 예전에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많이 궁금해했었는데 오늘 그 주인공을 만나뵐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강연도 아까 준비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굉장히 잘하셨고요. 아마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큰 지식을 드리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을 큰 박수와 함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 지금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권 교수님께서는 현재 지금 서울대 의대에서 정신과, 그 다음에 뇌지과학과에서 같이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뭐 후학도 많이 가르치고 계시고 연구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제가 방금 뭐 조현병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개정을 추진하게 되셨나요? 네, 정신분열병이라는 게 이제 정신이 분열된다, 뭐 이런 부정적인 어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학회와 가족협회 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병명이 좀 문제가 있다는, 정신질환에 대한 좀 잘못된 인식을 주는, 편견을 주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조현병이라는 조금 긍정적인 그런 단어로 바꿨습니다. 이 조현이라는 거는 이제 현악기의 줄을 고르다, 튜닝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의 신경 다발 또 신경들의 어떤 연결 이런 데 약간 문제가 있는 그런 걸 은유적으로 표현을 해서 조절하다, 뭐 현악기 스트링 줄, 그래서 조현, 이런 약간의 은유적인 긍정적인 그런 측면으로 바꿔서 조금 아마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을 좀 없애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어떻게 본다면 사회적인 편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던 어떤 단어를 바꿈으로써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시도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강연을 맡으신 권 교수님의 4강 제목은 뇌를 읽다 그리고 마음을 읽다입니다. 박수와 함께 청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주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뇌를 보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가, 살아있는 사람의 뇌를 보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뇌 기능과 관련돼서 신경전달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뇌는 두개골이라는 굉장히 그 단단한 물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를 볼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동물은 쉽게 볼 수 있죠. 뭐 해부를 한다든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뇌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시면 왼쪽이 그냥 엑스레이, 가슴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오른쪽은 그냥 뇌를 찍은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에는 심장의 모양, 그리고 혈관의 분포, 또 폐의 여러 가지 모습 이런 게 잘 보입니다.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 그냥 허옇게만 보입니다. 이렇게. 이게 눈이고요. 입, 턱 이렇게 다 보이지만 이 그냥 실제 뇌를 보기 위해서 찍었는데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개 골이라는 단단한 걸로 쌓여있기 때문에 그냥 엑스레이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방법이 소위 토모그라피, 단층 촬영술입니다. 우리 몸 중에서 뇌처럼 이렇게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장기가 없습니다. 대개 다른 장기들은 쉽게 어떻게 보면 뭐 진단이 어려우면 심지어는 수술까지 돼서 진단을 하려고 개복을 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배가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진찰을 하고 내시경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시경 검사를 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내시경 검사를 아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쭉 하면 카메라가 끝에 달려 있습니다. 쭉 식도를 통해서 내려가면서 보니까 이게 뭐 조금 이렇게 약간 이렇게 붉은 색깔에 보이고 뭐 이러니까 이거는 약간 궤양이 있구나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약간의 이런 덩어리 비슷한 게 있고요. 그래서 이거 혹시 암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오른쪽에 보시면은 약간 이 표면이 좀 거칠기도 하고 뭐 이럽니다. 그래서 조직을 떼어내서 조직 검사를 하죠. 그래서 현미경으로 봤더니 암 조직이 있더라. 그래서 암이구나. 뭐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근데 뇌는 어떡합니까? 뇌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볼 수가 없고 조직 검사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나온 방법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단층 촬영술이라는 겁니다. 그냥 엑스레이를 찍어서 보는 게 아니고 단층을 잘라서 촬영을 하고 그 단층 이미지를 영상을 다 새로 조합을 해서 3차원적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이 단층 촬영술이 개발됨으로써 소위 뇌 연구가 굉장히 발전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의 뇌 기능을 연구를 해야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뇌가 어떻게 바뀌는가, 감정을, 슬픈 감정을 느낄 때는 뇌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알 수가 있죠. 죽은 사람의 뇌를 연구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타난 방법이 소위 단층 촬영술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바깥쪽에 두 개 골이 보이고요. 이 뇌가 보이고 중간에 약간 어두운 시커먼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소위 뇌척수액이 움직이는 그런 스페이스 공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단단한 두개골 안에 물 안에 뇌가 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쿠션을 가지고 있다. 바로 두개골과 바로 뇌가 있으면 외부 자극에 손상을 쉽게 당하기 때문에 그게 뇌척수액이라는 물에 뇌가 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층 촬영술을 통해서 뇌를 볼 수 쉽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 뇌영상술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뇌의 구조를 보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뇌의 기능을 보는 방법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왼쪽은 인공위성에서 한반도를 촬영한 사진입니다. 보시면 산맥이 보이고 평야 이런 게 다 보이죠. 오른쪽은 밤에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한반도 사진입니다. 밤에 촬영했기 때문에 낮에 보이던 이런 평야라든지 산맥은 잘 보이지가 않고요. 그냥 밝게 빛나는 곳이 쭉 보입니다. 저 밝게 빛나는 게 뭐 생각할 수 있겠죠. 전기를 사용하는 그런 거죠. 자동차 헤드라이트, 또 뭐 건물의 여러 가지 전등,
뭐 이런 것 때문에 밝게 빛나는 거죠. 그래서 서울 지역이 밝게 빛나고 있죠. 부산. 다시 말하면 저렇게 밝게 빛난다는 것은 활동을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밤에 활동을 많이 하는구나. 그 구조, 지역은 어떤지 모르지만 어떤 그든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뭔가 전기도 많이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되시죠? 활동, 뇌의 기능을 보는 방법이 구조와 기능, 이거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북한을 보시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활동이 별로 없어요. 여기 평양은 약간 활동이 있죠. 예, 이런 것처럼 뇌도 구조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기능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 방법을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방법이 뇌파를 측정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신경세포는 정기적인 활동이 기본적인 활동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뇌에서 나오는 정기적인 활동을 측정하는 이 뇌파가 가장 오래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에 가시면 이제 뇌파 촬영, 신경과에 가시면 뇌파를 촬영합니다. 촬영하면 이런 뇌파가 나오고요. 이제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알파파라고 나옵니다. 대개 1초에 약 8Hz 내지 12Hz의 주파수를 가진 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냥 조용히 있으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생각을 한다든지 활동을 하게 되면 이 파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베타파가 되고요. 또 감마파가 되고 이 주파수가 점점 빨라지죠. 우리가 졸렵다 이러면은 이 주파수가 느려집니다. 서파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7Hz 이렇게 떨어지고요. 더 심하게 졸렵고 잠이 온다면은 델타파 이렇게 됩니다. 식물인간이다. 뭐 또는 식물인간인데 뇌사를 판정해야 된다. 그럼 뇌파로 판정하죠. 뇌파가 그냥 flat 하면은 뇌가 기능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 이제 뇌파는 뇌 기능을 반영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뇌파는 두개골의 바깥쪽에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또 공간 해상력이 떨어집니다. 요 사이는 이제 128채널, 256채널 굉장히 전극이 많은 그런 뇌파 측정술이 나오긴 하지만 한계가 있죠. 공간 해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로 이제 옛날에 간질이라고 하는 뇌전증으로 바뀌었는데 간질을 진단하는데 이 뇌파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MRI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봤을 건데 MRI라는 이 방법인데 이 MRI 방법이 나오고부터 뇌연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뇌 기능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 MRI, 기능 MRI, fMRI라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게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게 그냥 MRI죠. 구조를 보는, 뇌 구조를 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뇌 머리가 아프다, 뭐 뇌에 문제가 있다고 병원을 가시면 그냥 MRI를 찍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MRI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약간 희게 보이죠? 아, 저게 뭐가 있구나. 이게 무언가.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죠. 이 MRI는 저의 뇌입니다. 제가 저 뇌를 MRI로 찍어본 겁니다. 최근에 기억력이 좀 떨어지고 뭔가 좀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인가 찍어봤는데 영상의학과 교수님이 아,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되게. 예. 보시면 이제 MRI 영상이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T1 이미지, T2 이미지 몇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뇌 구조를 보는 방법입니다. 아, 최근에 뇌의 기능을 보는 가장 유명한 방법이 fMRI라는 방법입니다. 기능 자기 공명 영상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능 자기 공명 영상입니다. 이 방법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뇌의 혈류량을 측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뇌혈류량을 측정한다. 어떤 자극을 줬을 때 그 자극과 관련이 있는 뇌 부위가 활성화되어야 되겠죠. 어떤 작업을 하려면 뇌가 기능을 발휘하려면 그러려면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 산소를 공급하려면 혈류가 많이 공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혈류가 많이 공급이 되면 그게 신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아마도 시각 자극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 뇌 뒤쪽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시각 중추가 있는 후두의 부위가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뭔가 시각 자극을 줬기 때문에 시각 중추가 활성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여러 연구 디자인을 통해서 뇌 기능을 연구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최근 한 10여 년 전에 DTI라는 확산 텐스 영상이라는 방법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지금까지는 주로 뇌의 피질 기능을 보는 겁니다. 우리 뇌는 뉴런이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뉴런은 신경 몸체가 있고 그 신경 몸체에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나 있는 가지들이 있습니다. 축세계라고요. 근데 그런 쪽에 그게 신경 일종의 그 신호가 전달되는 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MRI로 보면 주로 피질 하구조에 있습니다. 피질은 신경세포의 몸체가 있고 피질 하쪽은 이런 소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신경5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 신경이 어떻게 전달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런 방법들이 지금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수술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때 이런 걸 통해서 뇌에 어떤 암이 있으면 그걸 암 수술을 해야 된다면 신경의 어떤 이 길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위는 조심해서 수술을 해야지. 뭐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이제 굉장히 좋은 방법들이 나와 있고요. 또 하나 방법은 PET이라는 겁니다. 양전자 방출 단층 초알량술입니다. 이 방법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어떤 물질에 붙입니다. 방사선을 낼 수 있는 물질을 어떤 물질, 자기가 보고자 하는 어떤 물질에 붙여서 주사를 놓습니다. 혈관에 주사를 놓으면 혈관을 통해서 돌아다니다가 뇌로 가겠죠. 뇌로 가서 그 물질과 관련 있는 부위에 가서 붙는다든지 뭐 이런 그런 게 있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붙어서 방사선을 내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걸 밖에서 측정을 해서 보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포도당 대사를 보는 방법입니다. 포도당은 우리 뇌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유일한 에너지원입니다. 포도당만이 뇌는 에너지로 사용을 합니다. 에너지원으로. 그래서 그 포도당과 비슷한 포도당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포도당과 비슷한 유사물질에 방사선 동위원소를 붙이고요. 혈관에 주입을 해서 하면은 돌아다니면서 뇌로 갑니다. 가서 어떤 부위의 뇌에서 포도당을 많이 사용하는가. 많이 사용하면 그 포도당이 많이 가겠죠. 그러면 거기에 붙어있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방사선을 많이 내겠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그걸 색깔로 이렇게 보면 어떤 부위에 포도당을 많이 사용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는 뇌 사진 역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역시 보니까 포도당 대사를 본 건데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여전히 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책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정상인의 포도당 대사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알츠하이머 치매의 뇌입니다. 굉장히 떨어져 있죠. 포도당 대사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뇌가 굉장히 망가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의 뇌고요. 우울증의 뇌입니다.
많이 떨어져 있죠.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조울병, 조울증의 뇌입니다. 조현병, 과거 정신분열병이라고 하는 환자의 뇌입니다. 다르죠, 정상인과. 강박증, 강박증은 생각이 굉장히 많은 질환입니다. 억제하지 못합니다. 반복적인 생각.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죠, 오히려 정상인보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뇌 기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PET이라는 것은 대사만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뇌에 침착된다 이렇게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치매가 생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물질에 방사선 동영상을 붙입니다. 그래서 주사를 하면 뇌로 가서 베타아밀로이드가 많이 있는데 붙습니다. 그래서 이 뇌는 좀 문제가 있다. 예, 정상인과 다르죠. 똑같습니다. 오른쪽도 조현병 환자의 도파민의 합성을 본 겁니다. 역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정신분열병, 조현병은 도파민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보는 거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뇌를 볼 수 있는 방법은 MEG라고 해서 뇌의 자기장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근적외선이라고 해서 근적외선을 쬐어줘서 뇌 혈류량을 측정하는 방법들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최근에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살아있는 사람의 뇌의 기능을 볼 수 있는 이런 방법들로 인해서 최근에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뇌과학이 그런 발전을 거듭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뇌영상술이라는 것은 최근에 발전하고 있는 뇌과학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실험을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좀 잘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게 웃고 있는 남자의 얼굴입니다. 혹시 다른 얼굴을 보신 분이 계신가요?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웃고 있는 남자 얼굴 이외에 다른 얼굴을 보신 분이 계신가요? 제가 천천히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뭔가 보이시죠? 웃고 있는 사람의 뒤에는 33ms, 33ms초, 1초가 1000ms죠. 33ms의 굉장히 짧은 그 시간에 보여지는 한 장의 그냥 사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웃고 있는 남자의 얼굴입니다. 33ms초의 일종의 스틸컷, 정지된 그냥 그림을 쭉 보여준 거죠. 그런데 우리 뇌는 이 웃고 있는 남자의 얼굴 뒤에 있는 인상 쓰고 있는 여자의 얼굴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뇌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거와 의식하는 거와 뇌의 기능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 공포스러운 얼굴을 한 장을 보여줍니다. 33ms. 나머지는 그냥 그냥 표정이 없는 중립적인 얼굴, 감정이 없는 얼굴을 보여줍니다. 이런 것을 쭉 계속 보여주면 보는 사람은 공포스러운 한 장의 33ms의 한 장의 사진을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fMRI를 측정하면 공포와 관련되어 있는 소위 편도라는 물질, 아미그달라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 부위는 공포 반응과 관련이 있는 뇌 부위인데 그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그런 연구가 있죠. 여기 빨갛게 되어 있는 부위가 편도입니다. 결국 우리가 인식은 못하지만 뇌는 인식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활동사진이
1초에 20장의 정지된 화면 그림이 들어가 있죠. 그 정지된 스틸컷을 그냥 쭉 연속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의식하는 것과 실제는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의식하는 것 말고 무의식적인 내용도 연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뇌영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